측에서 지난 주말 동안 여러 의원에게 심의원 지지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로 심 의원을 민 겁니다. 김재현 정책위의장을 심 원내대표와 연결시킨 것도 나 전 원내대표로 알려졌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을 원했지만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 황 대표 측근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황 대표 측근인 한 의원은 재선인 김선동 의원을 경선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측근을 비롯해 초재선 의원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 측의 전화는 오히려 반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나 전 원내대표 사퇴의 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한국당의 요청은 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진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의 요청 후에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어떤 반서가 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져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산안 처리되는 걸 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심사해 왔으니까 오늘 밤새 여야가 예산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 예.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합의문의 내용 자체가 우리 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그냥 강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네, 여당은 사실상 오늘 신재철 원내대표 발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후 우리는 이후 누구와 무엇을 믿고 논의해야 하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뺀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한국당 없이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 하룻밤 사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회의실에서요. 국회 예결특위 여야 3당 간사가 모여 비공개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회를 해서요. 저녁 8시 반부터 다시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논의는 온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또 소소해라는 방식으로 오늘 밤 심의를 하면 모든 심사 내용은 비공개에 붙여지게 됩니다. 때문에 내일 아침 결과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러면 민식법 같은 민생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게 되면 민주당은 내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생법안은 임시 국회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가 정상대로 열린다면 이 같은 법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당시 수사팀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강제 부인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군요. 송우영 기자.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과 가족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관련 수사를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전달됐다는 첩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 초 진행된 울산지검의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현직 경찰이라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서면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 중 일부를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반드시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단계별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응하지 않으면 부인영장을 청구해 강제로라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이지 울산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받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주장하는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청와대 인사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이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인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대화방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이 밝힌 이름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3명은 이른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최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과 함께 2017년 무렵 금융위 무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2년 전 감찰 당시 청와대는 유 전 국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정부 부처인 금융위 인사 과정에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 인사가 절차를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김 지사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순 변호인단에도 알리지 않은 채 지난주 검찰에 출석했는데 조사에선 그런 대화방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2017년 대선 이후 수없이 많은 대화방이 생겼다 없어졌던 시기라며 대화방이 있었다고 한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 당시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 기억을 더듬어 답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문제의 대화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강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추 후보자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법무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문회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 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을 수사한 뒤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19 감싸기나 봐주기 수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포함했습니다. 이도성 기자.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수사를 받던 당사자 외엔 그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고소고발인의 경우 신청하면